네. 네. 예약처분 전화면 어떻게 잊어주시겠습니까? 네. 고객님 금일부터 1박이시고 체크아웃 시간 오전 11시입니다. 다음은 개인정보 수집 비용 동의사항이라 첫 번째만. 짜란. 짠. 짠. 안녕하세요. 저 이거 키트. 저희는 24절기 시간의 지혜라는 의미를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되고. 네네. 구구단절기 수확한 뭐 질경이. 맛있다. 샌드위치 먹어볼게요. 에클레어 귀엽죠, 미니.
어떤 거 드시겠습니까? 여기서 먹고 싶은데. 나는 이거 찹쌀. 나 너무 더웠어, 진짜. 맛있다. 두 분 입장 도와드릴게요. 카케라우는 메리엇이 낫긴 하지. 나왔던 것 같아. 딱 적당히 있는 것 같아. 고기는 두 개 가져오고 나머지는 채소로 가져왔어. 맛있다. 오빠 새우 먹고 봤어? 응? 새우 먹어봤어? 맛있던데? 응, 맛있어. 찍어주시고요. 앞에 분 방금 들어가셔서 잠시만 기다려주세요.
어떻게 먹어야지. 뭐 먹길래 사각사각 소리가 나지? 오이. 오이? 오빠 대부분 이쪽을 안 앉아. 햇대잖아. 상큼하구만. 네, 맛있게 먹겠습니다. 이쪽으로 해서 쭉 걸어가면 산책길이 있거든요. 이제 이쪽으로 해서 걸어가 볼게요. 지금 8시거든요. 대충 걸으면서 한 바퀴 돌고 오는데 얼마나 걸릴 수 있을지 보도록 할게요. 이렇게 가다 보면 저기에 이병철 회장님 동상이 또 있어요. 푸바오한테 뽑아다 주고 싶은 댄님. 길이 힘들진 않지만 이렇게 중간중간에 쉼터 같은 곳도 잘 되어 있어요. 높지 않은 오르막길인데 저처럼 운동을 안 한 사람한테는 꽤나 힘든 높이에요. 도착 시간이 대략 8시 25분이 좀 넘었거든요. 제가 중간중간 영상을 찍으면서 움직였기 때문에 이 시간이고, 빠른 걸음이면 15분에서 20분이면 충분히 이 산책길을 감상하시면서 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제 객실 다시 돌아가서 사우나 갔다가 체크아웃 할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. 저 그냥 요거 릴리로시에서 네네 이 제품 42,000원 네 안녕하세요. 저 모아가락인데 네네.